자, 독소배는 서해부 스트레칭. 서해부를 어떻게 스트레칭을 한다는 건지 진짜 궁금합니다. 서해부. 제가 알기 쉽게 네. 알려드릴게요. 아, 알기 쉽게 해보실까요? 예. 나비 자세라고 하는데요. 먼저 앉아서 네. 다리를 이렇게 모아주세요. 발바닥을. 아, 그건 집에서 보셨죠? 네. 네. 이영수 씨 앉으실 수는 있잖아요. 가지가... 지금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 안정 씨,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예, 제가 대신해드릴게요. 왜냐면 예. 몸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이렇게 앉아서 양 발바닥을 붙여주세요. 가능하면 맞닿도록 붙여주시고 양손을 깍지를 껴서 깍지를? 네, 일단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예. 이 무릎을 바닥에 가까워지도록 쭉 붙여보실래요? 사실 이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3초 동안 무릎을 바닥에 쭉. 이때 등이 굽혀지면 안 돼요. 좀 더 이게 쉬워지셨나요? 네. 네. 이 복부가 마치 이 허벅지에 닿는다라는 느낌으로 상체를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사실 저도 뭐라고요? 밀려요. 상체를 앞으로. 여기서 또 주의사항은 네. 등이 굽어지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되는 만큼만 등을 펴서 유지하면서 앞으로 쭉. 정말 유연하시다. 네. 진짜 유연하시네요. 평상시에 네. 우리가 TV를 시청을 하잖아요. 네. TV를 시청을 하실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그렇지,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로 허리만 펴주면 맞아. 무릎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내 허리만 곧게 펴주고 이게 좀 더 쉬워지면 무릎을 좀 더 바닥에 이게 좀 더 쉬워졌네 라고 싶으시면 네. 이제 점점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앞으로 호흡을 내쉬면서 좀 더 부드러워지시죠. 네, 이렇게 쭉.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는데 힘든 자세예요, 이게. 수림 씨는 정말 유연하시죠. 정말 잘한다. 네, 유연하세요. 힘드신 분들은요, 네. 양 이 손 날로 서해부를 이렇게 톡톡톡톡. 근데 사실 이렇게 한 3회 이상 반복하다 보면요. 이 다리가 네, 많이 시원해지시고 좀 이렇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많이 드세요.